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뭔가를 좀 싸게 샀거든요. 코딩 나눔터 코더 회원님한테. 뭘 샀냐면은 이걸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BMW에서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진단기 아이컴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메인 케이블이 나와가지고 OBD로 차에 연결을 하고 여기 보면은 단자가 3개가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USB도 있고 여기 랜선 있고 이 랜선을 이넷 유선 어댑터처럼 노트북 PC에 연결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품이 아니고 알리발 카피 제품이라 가지고 무선 모듈이 안 들어 있습니다. 무선 모듈이 없는 거를 사용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무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선으로 써야 되고요. 아이컴이랑 이 이넷 어댑터 이거의 차이점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이컴으로 하면은 좀 더 뭐 정확한 구체적인 뭐 그런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에서 사용하는 진단기를 카피한 제품이니까 뭐 좋지 않을까. 뭐 아무튼 이게 아니고 오늘 할 거는 비머 유틸리티 PC 버전 가이드 영상 같은 개념으로 작년에 비머 유틸리티 앱 버전 하고 나서 그 뒤로 PC 버전도 올려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반년 좀 지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컴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자. 이거를 OBD 단자에 끼면 이렇게 깜빡이면서 전원이 들어오고요. 여기다 이제 랜선을 연결하고 비머 유틸리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해야 되니까 핫스팟 좀 켜고 지하가 이제 데이터가 잘 안 터져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PC 화면으로 커넥트. 아, 어댑터 타입 저는 이제 아이컴으로 바꿔야 되고요. 아이컴은 아이툴레이더라는 전용 자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IP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아이컴. 안 잡혀 이게. 그러면 일단 비머 유틸리티는 이넷으로 해야 되겠다. 무선 이넷 라우터로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머 유틸리티 PC 버전은 아이컴 세팅을 다시 이넷으로 바꾸고 메뉴 설명 같은 거는 지금 하는 게 좋겠지. 여기 시리얼 넘버, 레지스트레이션 이거는 비모 유틸리티 구매할 때 받는 시리얼 넘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테마는 라이트 타입, 다크 타입, 모던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언어도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 한국인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유틸리티 미니마이즈드는 이거는 윈도우 실행할 때 최소화 상태로 실행할 건지에 대한 것 같고 이시스 패스 이거는 이시스가 설치된 그 경로의 폴더 오픈 이시스 앳 런치 이거는 비머 유틸리티 실행할 때 이시스를 같이 실행할 거냐에 대한 설정이고요. New NCD 이거 알람 새로운 NCD가 불러졌을 때 여기 알람 표시해 줄 건지 오픈 이시스 as admin 권한 같은 것 같은데 이시스 실행 권한 그리고 커넥션 타입은 자동차랑 바이크 오토바이 리모트 IP는 이건 아마 원격 코딩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댑터 타입은 이넷 타입 아이컴 타입 그리고 이거 MHD 토르 캔 타입 그리고 여기는 치트키 홀더 위치고요. 스타트 FDL 에디터 인 익스퍼트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설정은 이 정도면 됐고 여기 릴리즈 한번 보면은 업데이트 내역을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최신 업데이트가 1.0.67 버전이고요. 맵핑 상태가 4.4621 BSDG 데이터니까 그 버전까지는 비머 유틸리티 PC 버전에서 그 좌표들이 맵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쓰시는 비머 유틸리티 앱은 릴리즈 노트 보면은 4.4310 버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머 유틸리티 앱 버전에서 좌표가 안 나오는 게 있으면은 여기 PC 버전에서는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파일 싱크는 제가 지금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앱 버전에서 뭐 저장한 카프드 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 PC 버전에서 VIN 디코더는 차대번호 줘야 하는 거거든요. 차대번호 이제 끝에 7자리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제 차량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뜨고 있습니다. 백업 에디터는 일단 뭔지 모르겠고 아직 SVT 뷰 이건 일단 하기 전에 차량에 연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홈에 들어가서 커넥트 얘는 한 번에 읽어오네. 아이컴은 계속 IP를 못 읽어서
보면은 차량에 연결하면은 이런 화면들이 뜹니다. 보시면은 컨트롤 유닛도 화면 있고 여기 차량 정보, 아이스텝이라든지 뭐 타겟 S18A 그리고 여기 이퀴먼트 옵션값, FA에 있는 VO 항목값들, SVT 데이터도 이렇게 나와 있고 FA 에디터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차량의 FA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 배터리 코딩을 만약에 하실 거다 그러면은 여기 90A 체크가 돼 있죠. 체크를 해제하고 105A를 체크하고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코딩이 된 거고 여기서 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모듈을 코드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그걸 이제 코드를 하시면 됩니다. 백업도 해보고 오토 백업이 되어 있네요. 옛날 데이터구나. 오토로 백업을 하나 봅니다. 리스토어는 아마 복구시키는 걸 거예요. 뭐 레트로핏을 하기 전에 FA 값을 저장하고 만약에 FA를 이제 수정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뭐 꼬여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원상 복구를 했을 때 리스토어로 복구를 시킬 수 있나 봅니다. 뒤로 넘어가서 DTC 코드, 이거는 뭐 에러 코드고요. 앱 버전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뭐가 좀 쌓여 있네 조금. 나중에 지우고 이스타로. 배터리 상태는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제 차에서는 백업, 크리에이트 백업, 백업을 다 해볼 겁니다. 비머 유틸리티 자체의 백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업 파일 저장하고 백업이 됐다. 세팅, 이거 아까 그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유닛 ACSM을 누르고 카푸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ACSM 에어백 모듈을 내부에 있는 카푸드들 누르면은 뭐 다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는 화면이 지금 익스퍼트로 되어 있는 화면이 이거고요. 컴포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치트키만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퍼트 뷰에서는 레거시 뷰라고 해가지고 이시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모던 뷰가 편하더라고. 비머 유틸리티는 백업도 되고요. 따로 복구도 되고 리스토어로. 그리고 여기서 코드, 이거는 뭐 비머 유틸리티 앱 버전이랑 뭐 똑같은데 뭐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은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시스에 있는 그 코드 버튼, 초기화시키는 그 코드 버튼이 아니고요. 코딩을 수정하고 나서 적용할 때 누르는 코드 FDL, 코드 NCD랑 같은 기능의 코드 버튼입니다. 프리뷰를 누르면은 뭐 좌표를 하나 수정했을 때 전의 값이랑 새로 바뀌는 값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여기서 VO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시스 에 있는 코드 버튼, 그 초기화 버튼이랑 같은 기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듈들도 네, 간단해요. 뭐가 별로 없어요. 차량에 연결된 상태에서는 뭐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으니까 FDL 에디터 메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시스에 있는 거랑 같은 기능이거든요. 이 FDL 에디터는 이시스에서 저장한 것도 수정이 가능하고 비머 유틸리티에서 저장한 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카푸드를 수정하거나 뭐 그럴 때 FDL 에디터에서 따로 할 수 있고요. 차량이 연결 안 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 FA 에디터도 마찬가지고 저장한 FA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트 에디터, 이건 이제 치트키를 이 카푸드 데이터들 있잖아요. 여기서 오픈해가지고 치트키를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락 컨펌, 이게 뭐냐면 그 피에조 부저 와이드라이브 항목의 메뉴를 추가시키는 건데 만약에 뭐 내가 이 치트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밑에 아웃풋 있잖아요. 여기를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시는 치트키 파일 거기다가 이제 복붙하시면 됩니다. 여러 좌표도 한 번에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NCD 컴페어는 카푸드 비교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차량의 카푸드랑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23년 11월 50 카푸드랑 제 초기 데이터 20년 7월 버전 되게 많이 다르죠 좌표가. 이게 또 막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게 중간에 이제 코딩 좌표가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밀린 값들도 동일한 좌표가 아닌데 좌표의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다고 표기를 해주기도 해가지고 동일한 카푸드 버전에서는 뭐가 다른지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SVT 컴페어, SVT 컴페어, 그리고 여기 SVT 파일 보시면은 이게 FA 파일이고요.
여기서 105로 체크하고 90은 체크해야 하고 컴페어 계산을 해보면은 90A의 FA 상태랑 105A의 FA 상태 어떤 좌표가 다르냐 DME BAC2 DME 모듈에서 여기 이게 90에서 105로 바뀌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 변경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편해요. 그 레트로핏 같은 거 했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SVT 뷰어도 뭐 딱히 볼 게 없고 차량에 있는 SVT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누르게 되면 카푸드를 이렇게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백업 에디터 이건 뭐 아까 제가 백업한 데이터에 대한 상태네요. 이 정도면은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머 유틸리티 PC 버전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PC 버전이 더 기능이 많고 좀 더 데이터 정리도 편하고 그러니까 앱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이거 아이컴 사용해가지고 이스타로 진단 좀 하고 올라갈 테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코멘트를 해드릴게요.